선악인데 우리는 기본 구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선과 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고방식을 선악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아담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의 내장된 본능입니다. 그게 본성이고 본능이고 그것을 육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전부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담이 원래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인데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이가 선악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뭐로 판단해요? 선악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보셔서 알겠죠. 그런데 이 선악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선악을 가지고 있냐,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 오늘 날이거든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을 이제 분류를 좀 해보자고요. 선이라는 거. 이 선을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에는 이 선을 칼로스와 아가도스라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칼로스라는 선과 아가도스라는 선이 있는데 칼로스라는 선은 어떻게 생각하는 선이냐면 악선과 악을 나누는 선이에요. 아가도스는 그냥 절대선. 그래서 이 아가도스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이 선악의 안에는 지금 아가도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악의 안에는 아가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이가 가지고 있는 선은 어떤 선이죠? 칼로스라는 선밖에 없어요. 아가도스는 얘는 아직 없어요. 칼로스라는 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아마 잘 들으셔야 돼요. 차우지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 쉽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상 쉽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은 칼로스예요. 그런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칼로스라는 단어는 카키아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카키아. 칼로스라는 단어는 카키아에서 나와요. 카키아. 근데 이 카키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카키아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이가 가지고 있는 선은 악이 있어야만이 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의 선악은 칼로스의 선인데 그 칼로스는 카키아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선이 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은 절대선인 아가도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가도스라는 선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이가 어느 날 선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악이가 선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통해 가지고 선이 칼로스를 이 칼로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야. 칼로스라는 선은 선과 악이 다 함께 공존하는 선이구나. 이게 로고스구나. 근데 이 로고스는 저 너머에 레마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칼로스를 통해 가지고 이 칼로스와 로고스가 같은 개념이에요. 레마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악이가 가지고 있는 이 칼로스는 뭐로 완성이 되죠? 아가도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가도스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아가도스로 완성이 된 순간 이 선악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은 뭐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이는 드디어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선도 악도 다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악이가
요 상태, 이제 선도 악도 같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카이오 순에, 그냥 한글도 쓸게요. 디카이오 순에라고 그래요. 순에라는 말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디카이오가 디카이오스가 뭐냐면 디카이오스가 의라는 얘기예요. 비로소 요 상태가 될 때 그 의가 선악이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선악이는 뭐가 되냐면 디카이오 순회가 되는 순간 선악이는 선과 악이 같다. 이것은 하나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로고스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레마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걸 안 순간 아가도스가 됐어요. 이 아가도스가 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디카이오 순회가 돼야 되는데 디카이오 순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칼로스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칼로스는 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칼로스는 카키아라는 악에서부터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악이 있어야 칼로스라는 것이 드디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전체가 로고스구나. 깨닫고 이 레마로 깨닫는 순간 이게 아가도스 선이 돼요. 그래서 이 선악의 구분이 없어진 것을 디카이오 순에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기본 개념 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 이해를 하셔야 오늘 강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5장 17절, 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5장 17절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이걸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디카이오 순회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어떻게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해서 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아들의 개념은 뭡니까? 아들은 디카이오 순회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선과 악이 같은 거구나. 이게 하나도 쇼크를 안 받으시네. 선악이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뭐 다들 다 이해를 굉장히 너무 충격이야. 예, 너무 충격해서 많이 예, 예. 그래서 이 선과 악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디카이오 순회가 이루어진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자, 이제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져서 끝났지만 만약에 계속 기록되어지면은 누구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나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아무나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름을 써줘요? 선악인은 절대 안 써주고요. 선악인은 절대 안 써주고 누구를 써주냐면 디카이오 순회가 된 그 사람을 써줘요. 디카이오 순회가 돼서 아가도스를 드디어 아는 사람. 그리고 말만 꺼내면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말만 꺼내면은 레마로 깨달은 그 개념이 로고스를, 어차피 말은 로고스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말은 영어가 됐던 독어가 됐던 불어가 됐던 한국말이 됐던 중국말이 됐던 꺼내는 순간 뭐가 돼요? 레마, 아무리 레마를 생각하고 있어도 꺼내는 순간 로고스죠. 그러나 로고스지만 개념은 항상 레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로고스를 말하게 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족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을 기록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은 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행사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입만 열었다면 뭐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만 열었다면 두 종류예요. 이 지구상에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입만 열었다면 선악이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었다면 선악이가 없어지고 아가도스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 인간이에요. 선악이를 꺼내는 사람은 선악이를 꺼내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최고의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인. 종교인.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서는 바리새인. 그리고 이 디카이오 순회가 된 사람은 선아, 선과 악이 다른 게 아니네. 이렇게 깨닫는 거야. 깨닫고 아가도스라는 그 절대선. 그러니까 선악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말하면 전부 뭐예요? 이거 통 털어가지고 전부 뭐가 된 거예요? 선악 부분이. 선악이는 얘가 나눴을 때는 선악인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선악이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이 속에 뭐만 가득 차 있어요? 아가도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선만 가득 차 있는 게 이 사람은 나온 전부 뭐만 나와요? 아가도스 선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만 내놓다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로 판단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진리로, 비진리는 비진리로,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으로 판단하시고 아가도스 선만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로 판단하세요? 선으로만 판단해서 뭐 그 이렇게 법정에서 이게 두드리잖아요. 법정에서 이렇게 나무망치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고를 하세요. 너는 그동안에 선악으로 며칠 몇 시에 어떤 말을 했고 뭐를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쫙 다 가지고 있다가 너는 이거 총 합산해 보니까 영원에 처하노라 땅땅땅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시겠죠? 이게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선악이냐 아니면은 선악이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아가도스로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가 두 번 나와요. 이 믿음의 족보가. 창세기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니 5장 4절. 그러니까 5장 3절부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어떤 형상이에요? 자기의 형상이죠. 자기의 형상인데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1장 27절의 장면이 5장에 가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5장 3절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는 하나님이 뭐 얼굴을 닮았다, 뭐 그 외모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 아시겠죠? 선악이가 아니라 아가도스, 이 디카이오 순회가 된 이 친구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5장 3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그래서 5장 3절부터 나오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5장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리고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리고 18절에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드셀라 25절에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은 5장 28절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할 땐 어떤 아들을 낳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을 낳은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는 어떤 건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 그림. 선악이가 없어진 얘 아가도스. 얘 이제 얘 이름을 아가도스라고 하시면 돼요. 선악이. 아까 걔는 선악이고 얘 이름은 아가도스예요.
아가야 아바야. 많은 자식 중에서 그 자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 예예. 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 그 사람만 족보에 들어가요. 아 그 900살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얘 하나밖에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10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몇 명이겠어요. 벌써 자녀들만 해도 엄청나게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들만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할 때 누가 우리의 가족이고 누가 우리의 아들이고 누가 우리의 그 후손인가라고 할 때 이게 된 사람들만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이 아가도스가 된 사람들만. 그래서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계속 이름을 써내면은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요. 요게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다 오늘은 교재를 좀 일찍 만들었어요. 일찍 만들어가지고 좀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그 운동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5장 17절 내가 이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고 물어볼게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말 뜻 그대로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계속 믿었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수종 보완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제까지 신학은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뜻은 어떻게 되냐면 요 문장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한글로 보면은 이렇게 나눠야 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여기서 끊고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끊고 읽어야 돼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어디서 끊냐면은 헬라어로는 이제 우 아니요 이제 제가 헬라어 순서대로 끊은 거예요. 우 아니요 여기서 뒤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나갈게요. 헬라어를 지금 헬라어가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 저 그 와이파이 이거 좀 열어가지고 휴대폰에 그의 사랑에 제 글을 올린 거 열어서 한번 보시면서 좀 하면 좋은데 제일 처음에 이 헬라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메노미조라고 시작해요. 메노미조 그러니까 메 부정관 부정사 메 노미조 그러니까 노미조가 아니야 이렇게 시작해요. 노미조가 아니야. 근데 이 노미조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습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전부 다 이게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무엇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살았냐면 선, 악에 따라서 해석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100이면 100다. 선, 악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지금 5장 17절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이거야. 선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선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쇼크죠. 좀 굉장히 큰 쇼크를 던져준 거예요. 선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그때 당시에 언어로 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선악의 최고의 표현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기준. 하라 하지 마라 이건 착하고 요건 나쁘고 요건 하나님의 건 저건 마귀의 건 다 나눠놨잖아요. 선악으로 다 나눠놨잖아요. 이걸 크게 보면은 뭐냐면은 선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첫 문장이 지금 5장 17절의 첫 문장이 선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카탈루오 이 카탈루오 그러니까
이게 저 관사 들어가고 카탈로가 패하다라는 거예요. 박살내다. 완전히 그냥 파괴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당했을 때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않고 무너지려 할 때 카탈로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주님은 뭐하러 오셨냐면은 다 무수로 오신 거야. 다 박살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한글 성경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 번역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다 부수러 왔다. 뭘 부수러 왔어요? 선악 구조로 돼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수러 온 거예요. 자, 선악 구조로 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다 윤리, 도덕, 종교.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구조가 선악 구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선악부터 배우잖아요. 선악이. 부모님, 우리 본래 선악인데 그 선악이를 또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선악이로 태어나서 선악이를 배우다가 선악이만 살다가 선악이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쳐? 아가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을.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스. 아가도스가 아니에요, 칼로스예요. 그 칼로스는 아가도스로 완성이 되는 선이 될 때 심판을 면해요. 근데 그 칼로스만 가지고는 반드시 그 칼로스는 어떤 선이에요?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로스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 철학인, 도덕, 윤리, 무신론자, 하다못해 무신론자도 전부 다 무슨 선을 가지고 있어요? 칼로스의 선, 아가도스의 선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얘기하고 무슨 정의를 부르짖고 옳고 바른 것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도스가 아니고 칼로스예요. 전부 칼로스예요. 그래서 그 칼로스는 반드시 그 칼로스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선악의 뿌리가 되어 있죠. 선악의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은 하나님이 선악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의를 많이 행하고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로 심판을 받아요? 선악으로 심판을 받아요. 선악으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선교하러 가신 분들이 정말 선교 현장에 전쟁고 고아 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줬어요? 밥 먹여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위해주고 고아원 만들고 병원 만들고 해줬어요. 무슨 선? 칼로스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칼로스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로 심판받아요? 칼로스를 심판받아요. 자,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울지마 톤즈. 아, 나 참 이런 얘기하면은 같은 동업자들끼리 이렇게 좀 업자 비리. 이게 업자 비리를 이렇게 폭로하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칼로스. 그 칼로스의 최고치를 이루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 칼로스를 최고. 그 칼로스의 최고치에 이른 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5장 19절 20절에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지 않냐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칼로스만큼도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칼로스의 최고 정점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자, 또 이 칼로스의 예 하나.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또 훌륭하신 칼로스를 행하다 가신 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부처 공자, 슈바이처, 링컨, 간디 전부 다 무슨 선을 행하다 갔어요? 칼로스. 그 칼로스는 선악 구조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선이죠. 이게 없어진 선이 아니에요. 이게 없어진 선은 아가도스. 그 없어진 선을 행하다가 가신 분들은 전부 어디 있어요?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이 다 있어요.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장과 창세기 5장은 성경의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름이 연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름을 쓰고 계셔요. 아가도스 선이 된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로 계속 이름을 쓰고 계셔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 진짜 이거는 그러면 목사님 예. 질문입니다. 예예. 택한 자. 예. 택한 자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가 있을까요? 택한 자는 성경에서 택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교리죠. 교리죠. 칼빈 웨슬레 벌써 칼빈하고 웨슬레하고 딱 붙여놓으면은 칼빈은 예정론, 그 다음에 택한 자, 웨슬레는 자유의지. 벌써 둘 중에 누가 진위역을 가려야 돼. 흑백을 가려야 돼. 모르잖아. 그렇게 예, 그렇게 갈라져요. 그러게 아니, 신학의 역사가 전부 그거였어요. 신학의 역사가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항상 자유의지와 선택, 예정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 가지고 선악에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선악에 가지고 설명하면은 선악은 예정돼 있죠. 이 태어나는 순간 얘는 그냥 택정함을 받았어. 선악으로. 이 선악에는 어떻게 뭐 태어나는 순간 저주예요. 선악에는 태어나는 순간 저주예요. 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태어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물릴 수가 없는 거야. 선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선악기로 살다가 칼로스만 열심히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악기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악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게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서 욕을 완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칼로스를 이제 로고스로 설명해준 이것을 보고 레마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가도스로 완성이 돼요. 아가도스로 완성이 된 그 사람들을 디카이오 수메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해놨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완성시켜놨어요. 이 모든 네. 과정을 완성시켜놨어요. 이 완성시켜놓은 시스템을 이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완성됐단 말이에요. 예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깨뜨려 부셔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서 깨뜨려 부셔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게 아닌가요 하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다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도로 다 집어 담았어요. 택정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도로? 이렇게 도로 다 주워 담아가지고 토해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줬어요. 진주를 돼지한테 줬는데 돼지는 어떻게 해요? 돼지한테 이걸 줬어요. 완성된 구원의 시스템을 줬어요. 근데 돼지는 어떻게 해요? 그걸 짓밟아버리잖아요. 누구는 짓밟아버리고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운명론적 예정론은 이런 거지. 운명론적 예정론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현재 주가를 올리고 유병헌 씨예요. 구원받는다 이거야. 구원받는다. 운명론적 예정론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난 구원받는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선악기를 안 없애놓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칼로스 열심히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공로를 알고 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게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모든 신앙은 지금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여기로 맞춰져 있잖아. 선악기는 놔두고 성화해서 완성이 된 그 단계로 해서 구원 받는다. 그것도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 아니라니까. 이미 구원의 시스템 완성돼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아가도스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깨닫는데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신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나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 같은 말이에요.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해요. 이 귀신 같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단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프로슈코마이 교회 사실은 출석하시는 분들보다 왔다가 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정들을 뭐 일일이 열거하면은 뭐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왔다가 들어보니 아닌가요?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성된 이 시스템 안에 안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구원은 예정론이 주죠. 예정론이. 아, 우리도 그렇게 보증수표 받고 싶다니까 진짜. 보증수표 받고 그냥 마음껏 그냥 하고 싶다니까. 확신만 가지라고. 예. 믿음만 가지라면 된, 뭐 믿음만 가지면 된다니까. 강서 목사 설계 중에 보면은 예. 지금 그 내용이 어떤 때는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사실은 예, 예, 기계적으로 객관자니까 예. 어차피 성령님은 예. 어떻게든 주폐해서라도 일을 끌고 가신다. 예. 객관자는 뭐 뭐였든 간에 반차든 예. 뭘로 하든 예. 그걸로 몰고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형편이 산다는 말이 아니고 예, 예. 아니 지는 안 갈라 그래도 예. 끝까지 몰고 가신다는 예. 거. 야, 가끔가다 예. 보면 이제 자유의지 이야기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무지하게 비판하시죠. 네. 그분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좀 아주 하이퍼 칼빈이즘 주의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교단의 그 교리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유병원 교리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럼요.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영지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위험한 고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개혁교단의 그 교리 안에서 담아서 그래요. 근데 그 교리란 틀을 벗고 보면은 같은 말을 해요. 저하고 지금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그걸 예. 다 못하고 간 거죠. 지금 사실은. 다 못하고 간 거죠. 예. 하려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이게 운명론적 예정론은 절대 아닙니다. 운명론적 예정론은 위험해요. 그리고 아니 운명론적 예정론이면 열두 아들로 분명히 불렀어요. 근데 열두 아들 중에 왜 하나가 빠지고 열두 제자도 하나가 빠지고 왜 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12명 선택했으면 12이라는 숫자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꼭 하나씩 탈락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누구 하나는 구원받고 누구 하나는 버림당하고 이거 운명론적 예정론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명론적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선악이라는 아니 우리 인간이 이게 선악을 먹었어. 자기가 스스로 취했어요. 스스로 취했다라는 얘기는 스스로도 취했고 하나님이 먹어라 이거야. 그리고 그 선악이 들어가면서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 의지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선택하면서 오라는 거야. 끝까지 선택하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끝까지 어떻게 선택해서 가요? 나 같은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놈이 선악이라니까? 선악구조가 안 깨져서 그런 거야. 선악구조가 깨지면은 한 방에 아! 끝났네? 구원이네? 확인 안 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선악구조가 깨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선악구조 안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운명론적 예정론 그 다음에 자유의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는 자유의지도 아니고 운명론적 예정론도 아닙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좀 이게 이제 지금은 개념이 우리 사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이 신학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개념이 잘 안 써서 그럴 뿐이지 그 개념만 쓰면은 이제는 이것처럼 편한 구원은 없어요. 아니 벌써 다 이루어졌다니까? 그 족보 얘기를 계속 제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형상이 된 자는 그냥 아들로 기록해버려요. 하나님이 형상을 어떻게 회복돼요? 선악기가 깨지고 아, 이 세상은 선악기 구조가 아니네.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의의 구조로 돼 있네. 그 의의 구조가 이거네. 아가도스네. 아가도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 이거 깨달은 사람이 디카이오스네. 그 안에 의가 된 자, 의인인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의가 된 자, 의인인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엔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로 정죄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뭐로 정죄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선악이죠, 선악이. 네. 예. 선악으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은 선악으로 판단하면 선악으로 판단해 주시고, 선악 없이 아가도스로 그냥 하면은 하나님은 아가도스로 판단을 해 주셔요. 근데 이 세상은 나 빼놓고, 진리된 나 빼놓고 전부 누구예요? 선악이죠. 김선악, 이선악, 박선악, 정선악이죠. 최선악도 있네. 이렇게 전부 다 선악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선악이들은 전부 나를 뭐로 판단을 해요? 선악으로 판단하죠. 그 선악으로 판단할 땐 나는 어떻게 보여요? 저 새끼 저러 가지고 저거 천국이나 갈까? 아, 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니는 게 아, 진짜 저거 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선악으로 판단을 했다면은 선악으로 진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진리로, 진리는 더 날카로워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날카롭고 더 무섭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내 주변에 전부 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 시편에서 악의 적들이 뭐 모든 것들이 나를 우겼습니다, 나를 애웠습니다. 전부 무슨 얘기예요? 낙위예요, 적군이에요, 누구예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공격합니다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박해.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핍박, 박해. 그러니까 이 선악으로, 선악의 구조가 없어진 나는 선악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나는 이제 나 혼자니까, 나 혼자니까 나는 진리가 돼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친한 사람, 또 어느 교회 훌륭하신 크신 목사님께서, 큰 스님 같이 크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하기로 판단해 가지고 김 집사 신앙생활이 요즘 왜 이래?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흔들림이. 예. 큰 사람은 또 참 요새 큰 분들이 참 많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려요. 왜냐면 나는 심성이 누구예요? 심성이 기본 바탕이 선악이니까. 기본 바탕이 선악이니까 선악으로 하는 얘기가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 너무너무 놀랍게. 쏙쏙 들어와가지고 그 선악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해주면 내가 잘못했는가 봬요? 하고 어디로 가요?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백투더 예루살렘. 내가 잘못 살아간 이게 지금 사람들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의 본성이고 육의 본성이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Back to the 예루살렘 한 사람들이 있죠. 대마와 두기고. 그렇죠. 대마와 두기고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Back to the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진리가 된 사람들이, 아, 왜 그렇게 싸워? 바울과 바나바.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싸운단 말이에요. 민망할 정도로 싸요. 그리고 바울은 또 싸움꾼이라 베드로만 보면 이놈의 새끼 이거 막 이러고 쫓아다녀. 네가 사도야? 이러고 쫓아다녀가지고 막 가서 막 이게 진리가 된 사람들의 이 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선악으로 보면은 이것들 이상하다. 이거 짝퉁인가 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지 않고. 예.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이 산상수훈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긴 놈들이야. 10계명 하나도 안 지킨 거야. 그럼 뭐야 도대체? 아니 성경으로 뭐 아가도스라는 얘기가 뭐야? 그럼 어떻게 완성돼?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도스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선악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내놓는 순간 사람들은 전부 뭐를 판단해요? 나는 로고스를 이제 내 말을 알고 있는데 말을 하는 순간 로고스가 되고 사람들이 이 로고스를 전부 다 선악이라는 필터링으로 공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지금 나는 내 말을 알고 있어요. 이제 말을 하면 로고스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무슨 구조하고 똑같아? 로고스는 선악 구조하고 똑같아요. 로고스가. 레마는 뭐 어떤 구조하고 똑같아? 아무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구조가 서로 달라. 이해를, 이거 서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구조야.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그 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그 영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말을 해도, 사실 로고스 다 개떡같이 선악이니까 다 개떡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을 안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예. 어쨌든 예수님 맨날 뭐 드시다 갔어요.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선악 구조를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집니까? 선악 구조가 이 육신을 벗는 날 없어져요. 이 육신을 벗는 날 없어져요. 네. 그래서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요. 나의 선악이와 나라는 본래의 선악이와 더 본래인 나, 이제는 의인이 디카이 순회가 된 나와 끊임없는 싸움인데, 이게 좀 노련해지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네,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은, 대화의 기본 목적은 뭡니까? 우리 대화의 기본 목적, 대화를 하는 이유, 협상이죠. 대화는 타협을 하게 돼요.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면은 이제 이 세상 모든 대화는, 세상 모든 대화라는 건 선악구조의 모든 대화죠. 선악구조의 모든 대화는 이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가지고 A냐 B냐라는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나는 A, 너는 B 했는데 적절히 중간에서 타협을 봐가지고, 그럼 A 플러스 B 해가지고 우리 A, B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서로 윈윈, 그걸 윈윈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이 그 선악구조의 최고의 목표는 윈윈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윈윈 시스템을 계속 나가다 보면은 그 뭐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게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다원주의고. 예. 그게 아니라니까? 다원주의 WCC가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자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술 취한다. 술 취한다. 그게 섞는다. 혼합한다. 술 취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WCC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전부 다 그냥 윈윈 하자는 거예요. 윈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는데, 형태상은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과 악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그냥 선 쪽으로 이렇게 더 예뻐 보이게 만들자 이거야. 예. 이게 그게 술 취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섞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섞이지 않게 하려면 오늘 본문 힌트, 오늘 본문 깨부셔요. 예, 깨부셔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박살을. 박수 쳐야 되나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폐하러 오셨어요. 지금 이거 오역이에요. 폐하러 오셨어요. 박살을 내야 돼요. 박살.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타협하면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선악에 타협해서 끝까지 선악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가도스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타협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구랑 의논하지도 않고 협상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의 절대적인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뜻을 그냥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무지 많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싹 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디 싹 쓸어버립니까? 안 쓸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이렇게 좀 살짝 감춰놨잖아요. 아간이 감춰놨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박살나잖아요. 이게 인간은 꼭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성에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족족 들어가면서 다 죽였어야 돼요.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정복 전쟁하다가 힘들면 쉬어버려. 그리고 저기 이제 산 꼭대기까지 도망가는 사람들은, 아유 힘들다, 우리 잡으러 가지 말자 이러고 냅둬.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 부역을 또 시키게 하고, 이렇게 기브온 족속처럼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둬요. 나중에 그 남겨둔 끄트머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쭉
무척 고생해요. 이 사사기 내내 고생해. 사사기 내내 고생해.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가서 비로소 이제 박살을 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다 복속을 시키지만은 몇백 년 동안 그들로 인하여서 죽도록 고생해요. 남겨놓은 결과.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타협을 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 사울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은 남겨놨잖아요. 무엇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악은 선악의 대화 구조는 타협에서 협상에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에 능한 사람을 사회에서는 높이 사잖아요. 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회할 때도 아 근데 당회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당회할 때 뭐 가관이 아니라 그러는데 뭐 예, 당회할 때는 뭐 그냥 그런데 그 당회의 결론은 항상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돼 있어가지고 타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으신 분이세요. 절대 타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디로 가요? 타협에서 중간지대로 가고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고 처음이냐 마지막이냐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건 나누고 하나님은 전부 다 분명하게 어느 쪽에 설 거냐 이렇게 물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타협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화 방식과 사람의 대화 방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죠. 선악이 적절히 버물어서 적절히 버물러 가지고 그래 우리는 어차피 선악이니까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선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우리는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패하는 거예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내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로고스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선악을. 이거는 완전히 박살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성전 로고스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레마의 성전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래서 카탈루오, 여기서 이렇게 폐하로, 여기서 폐하로 온 줄, 여기 이제 카탈루오인데,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는 거고, 그리고 무엇하러 오셨어요? 이게 에르코마이가 오셨어요? 뭐, 온 줄로 할 때 이게 온이 에르코마이인데, 이 에르코마이가 뭐냐면, 이 에르코마이라는 오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에르코마이의 본래 그 히브리어 뜻이 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배보 이게 보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라는 단어인데 요건 이제 모음은 없으니까 배만 있어요. 그러면 보라는 단어는 뭐예요? 성전 로고스. 하나님이 오신 거는 성전 로고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로고스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죽어서 흔적을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도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내 마음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요. 폐해야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폐해야. 그래서 무엇을 파괴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라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뭘, 율법과 선지자는 뭘 해석해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선악을 로고스로 말씀하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선악을 로고스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걸 칼로스로 알아들었어. 아 칼로스구나.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제사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바른 일, 옳은 일을 하면은 이게 복 받는 거구나. 열심히 칼로스를 행한 거예요. 이게 아가도스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철저하게 폐하러 오셨어요. 이게 카탈루 박살내러 오셨어. 박살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5장 17절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리고 그렇게 폐하는 것이 바로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게 번역이, 이게 참 번역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조차도 선악구조에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경할까봐. 예, 예. 하리, 이걸, 이 구조를 깨트리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구조를 깨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조를 깨러 오셨는데. 근데 그 구조는 누구 구조예요? 인간의 구조예요. 인간의 구조. 인간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구조를 인간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바벨탑도 쌓죠. 피라미드도 만들었죠. 거대 구조물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뭐 만들어요? 아니 3천억짜리 건물 예배당 진 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성전 허물었는데 주님이 성전을 허물었잖아요. 분명히 성전을 허물었잖아요. 근데 지들 입으로 성전을 또 다시 짓는데 말이 안 되잖아. 주님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네. 얘기를 웃으면서 좀 해요. 목사님이나 네. 목사님 아버지라든가 네. 사모님한테 네. 성전이라고 그러면 왜 성전이냐고. 네. 성전이 어떻게 성공하고 네. 그때... 지금 이제 자아를 폐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자아에 뭘 폐해야 되는 거죠? 그 점이 렌트가 예. 끝나서 사실 예. 자아가 예. 한두 가지냐? 예, 예. 엄청 많죠. 근데 자아에 뭐가 폐해야 되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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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개 인격이라고 보는 예, 생각 뭐 이런 거 지금 말씀 계속 들어보죠. 예. 텔레비에서 예. 나오는 오만 미친 것부터 착한 것이 예. 다 한꺼번에 오만 한 2000가지 성격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텔레비든 드라마든 영화에서 나오는 예. 뭐 완전히 연쇄 살인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주 착하신 분들 마음까지 예.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인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악으로 하면은 그냥 막 그냥 그 하나로 다 포함이 돼. 그러니까 우리 나를 이제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 김성수 목사님 초반부 설교가 전부 그거였잖아요. 초중반부 전부 나를 박살내는 하나님. 근데 나의 뭐를 박살내는 거예요? 선악기를 박살내는 거예요. 선악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구조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네요. 네. 사실 진짜 그 자기라는 게 너무 멋있어요. 광범위야. 네. 몰라 몰라. 제가 어디가 예. 그냥 죽어가는 것 같은데 죽지도 않아서 기초가 그러니까 좀 예. 미안한 말입니다. 예. 나는 그 두 분의 예. 스케줄 때가 들어와요. 예. 한 분만 갖고는 예. 모르겠어요. 이제 그 처음 먼저 겪진 않았으니까 예. 그렇죠. 호사지다 예. 보니까 예. 와, 선악하니까 제가 또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악기가 만들어낸 것이 인류 문화 전부예요. 내가 가진 것 전부예요. 그리고 선악기가 만들어낸 게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청동, 문명, 기술, 과학, 예술, 문화, 종교 다 만들어내요. 그게 전부 어디서 만들어낸 거? 선악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져야 될 게 뭡니까? 전체 다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배웠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리를 알기 전까지 배웠던 그 모든 구조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올 그 모든 것들 이게 전부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밥 먹기 전에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나눴는데 우리는 여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인류 본래에 남아있는 복음의 어떤 원형들을 찾아서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은 과거에 선악기와 싸웠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들.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한, 그, 한 징검다리 만들어 놓고 가면 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장기적인 목표로 먹어야죠. 장기적인 목표로. 외치고, 세례면처럼 외치고, 됐다! 하고 이렇게 목 딱 잘려서 가는 것도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아가도스를, 선악기를 부시고, 아가도스의 이 의를 끝까지 얘기를 하려면은 좀 우리도 뱀처럼 지혜롭게 하자는 얘기죠. 그냥 이 지금 교회 잠깐 레코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아직 선악 구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선이다 이거. 네, 우리는 또 선에 서 있다 이거야. 우리는 선에 서 있다 이거. 그게 더 위험한 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일수록 내가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사고 구조를 하고 있는지를 늘 주님께 아이테오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아야 아이테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습관이 이게 내 뼛속 깊숙이 내 유전 인자가 선악이기 때문에 이게 유전 인자가 선악이에요. 유전 인자가 선악이기 때문에 선악이로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이제는 지금은 제가 몸이 하나라서 이렇게 다 못하지만 아마 청년들만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은 청년들 딱 한 달 안에 총 들고 저 이라크로 가자 하면은 다 총 들고 갈 수 있겠네 만들 수 있어. 선악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선악이에서 칼로스만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면은 칼로스만 계속 얘기해주면 진짜 목숨 걸고 간다니까. 예. 교회 그 춘추는 애들 거기다 총만 다 들고 앞에 나와서 춘추는 애들 네. 총 주면은 완전히 전사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뼛속 깊숙이 이게 선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 이게 완전히 박살나야 패해져야만이 비로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자유를 5장 17절 완전해진다 그랬어. 완전히 5장 17절. 그래서 5장 17절 말씀은 내가 율법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러 왔다. 이게 지금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폐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다. 이게 지금 5장 17절의 해석이에요. 5장 17절 됐죠? 예.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이상 쉽게. 이게, 이 제가, 저도 이게 지금, 이게 없는 개념이거든. 완전히 박살나야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방식은 적절 윈윈 시스템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뜨거운 물이냐 찬물이냐. 우리 주님 방식 항상 그거야. 그러니까 주님 방식대로 하면은 둘 중에 폐해. 폐해. 다 싹 쓸어. 가나안 땅 싹 쓸어. 사울한테도 다 죽여.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해요. 왜? 선악 구조로 판단하니까 윈윈 시스템. 항상 우리 속에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렇지 않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는 누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선악 구조를 가진 나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 없애고 폐해더라도 하나님 본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없애야 새로 생긴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제 이 부자가 그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한 번만이라도 저 남아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 복음, 야 진짜 이 천국과 지옥 있고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 복음을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들으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 율법.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선악. 놀랍게도 선악으로 들으라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가도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가도스는 갑자기 뚱딴지 같이 아가도스 해가지고 아가도스로 탁 유체 이탈해가지고 아가도스로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선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오 아름다운 악이요 오 아름다운 죄요 그거였잖아요. 아니 그 주일날 끝났다고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으세요. 주일 설교는 꼭 올리니까 계속 들어서 이해를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여 선지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율법이 뭐가 되냐면은 자 이제 이 율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성경과 전서가 있어요. 아 이걸 좀 자 이제 이거 다 기억하셨죠? 이 선악이 자 선악이는 이제 사라집니다. 선악이는 사라지고 이제는 성경이 등장합니다. 성경이가 등장해요. 선악이가 성씨가 많아요. 김선악, 이선악, 박선악, 정선악. 자, 지금 성경이가 있고 성경 전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 성경이가 있고 성경 전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경과 전서의 서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복음이고. 복음서고 전서는 이 복음서를 해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신약 성경으로 기준해서 보면 성경은 사복음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죠? 성경 전서. 그러면 전서는 필요한 겁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복음서 가지고 깨닫질 못하니까 전서까지 이제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그 주석까지 참고서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서는 뭐냐면 이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전서예요. 이제 성경과 전서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이잖아요,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다가 뭐가 됐습니까? 그게 토라가 됐고, 그것이 마소라가 됐고, 그 무지하게 다양한 방식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전체적인 종교요 철학이요 모든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순간 성경이 중요해졌습니까? 전서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들에겐 전서가 더 중요해졌어요. 성경보다. 그러니까 본래보다 가지가 이제 더 줄을 이루게 된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그런 이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전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 16장 2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들으라. 근데 사람들은 전부 죄다 어디 가서 들었어요? 여기서 안 듣고 전서 가서 듣는데니까 전서 가서 아니 사복음서 안 읽고 로마서만 들이다 대고 읽어요. 로마서만 그게 지금 아니 복음서를 좀 저는 저 마가복음 설교 강해 설교 쭉 하고 있고 우리 프로시코마의 교회에서도 마가복음 가지고 또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똑같은 설교 안 하잖아요. 마가복음 가지고 전에 했던 것 또 그대로 또 그 본문을 그대로 또 따라가면서 해도 이게 성경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전서에 의지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구조가 선악이기 때문에 선악은 자 보세요. 음양의 조화잖아요. 이 세상이 모든 게 선악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음양의 조화고 빛과 어둠이고 선과 악이고 하나님 대 마귀니까 이 선과 악의 이 무리 이제 이 무리와 이 무리를 서로 그걸 뭐 교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 그거 찾다가 헤매다가 다 공부 다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본론은 뭐죠? 딱 간단해요. 선, 악.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 그러니까 지금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뭘 들으란 얘기야? 너희가 선악으로 돼 있다. 그 얘기를 들으란 얘기야. 너희가 선악으로. 너가 선악으로 돼 있어. 너가.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부자가 긍정을 합니까? 부정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악 이 아브라함이 직접 그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 그 조그만 건 눈에 보여요. 근데 거대한 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은 보이지만 내가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지구 위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거대한 그 공간에 내가 있다라는 건 못 느끼고 살아요. 그냥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살아요. 지금 이 부자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냐 나이다. 너 선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기분 나빠하죠. 아브라함이 기분 나빠하죠. 아니 이런 선악이를 아들로 둔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 선악이야 했는데도 선악이라고 자기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아가도스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제가 선악이었어요. 내 정체를 아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면은 맞아요. 제가 선악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이렇게 자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인들은 참 너무 놀랍게도 수시로 그 꺼내기 힘든 얘기들을 자주 하세요. 아니 그 가끔씩 하시는데 강도가 막 셀 때가 있어요. 내가 선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걸 넘어선 거야. 칼로스의 선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그 마지막 끝머리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졌던 것, 그 초라했던 자신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그걸 버릴 줄 아는 거야. 나 선악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 고백. 넘어온 사람들이 그 쉽게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누가 이걸 흠을 잡아가지고 뒷담화를 깔지 몰라도 괜찮아. 많이 까셔. 많이 까는 사람들이 뭐에 선악 기준을 가지고 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까다가 이제 이 칼로스는 반드시 카키아를 통해 가지고 칼로스가 된 거이기 때문에 카키아를 막 하다가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뭐 있는가 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가도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 그 30절에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리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이 율법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율법에게서 듣지 아니하였다면 율법이 뭔지 들어오세요. 누구예요? 청소. 그래서.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기서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선악으로 우리가 선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선악으로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우리가 깨닫질 못해요. 죽은 자가 죽었다 살아난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가 부활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악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가 부활해도 안 믿는다니까? 이 선악 구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악 구조를, 내가 선악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참 이게 그런 표정 꼭 보고 싶어. 계속 많이 보고 싶어. 선악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내가 선악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져요. 그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이를 갈며 어두운 구석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인데, 근데 그때 그 순간 내가 선악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걸 통해 가지고 아가도스를 완성시켜 주신다니까? 그걸 아는 순간, 내가 선악이었네? 라고 깨닫는 순간 칼로스가 드디어 내가 카키야? 네? 이게 딱 카키야와 칼로스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가도스로 완성이 돼요. 그걸 거듭남의 체험의 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런 한 3박 4일 울었어요.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와 이거. 근데 막 그냥 이렇게 곱게 예쁘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눈물 나면서 아, 이건 진짜, 야, 그때 그 동영상 촬영해놨으면은 참 지금 봐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창피했을 거야. 아니,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 구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바로 아가도스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현상 형태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을 많이 안 돼. 제가 케냐에서 이 복음학교 창시자인 한 분을 이제 만났어요. 예, 마음이, 예, 그분은 레코드 오프하고 이것도 레코드 오프하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선악 칼로스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그 전부 다 이 환장할 일이지. 복음을 전해야 뭐 걸리는 게 있어야지. 뭐 죄를 얘기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이렇게 뭐 그냥 복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데,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하는 짓은 전부 다 앞에서 웃으면서 총질하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고 나서 막 그 자리에서 춤추고,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죄의 개념이 도대체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복음은 율법으로 완성이 되는 게 또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패해졌어. 이미 율법이 없어.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 율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놀랍게도 없는 율법을 다시 세워서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그냥 하나님만 가르쳐요. 그렇죠. 그냥 왜? 아니, 복음만 그냥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칼로스를 가지고 있고 칼로스를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칼로스의 그 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지금. 이래 볼 때 있어요. 탈북자를 만났었어요. 예. 탈북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죄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는, 부흥회 할 때 그 보다 본질적인 어떤 선악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 형태의 죄만 나열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가늠하지 마,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유치원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코가 하나 걸리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눈물 콧물 짜다가 이제 그 죄의 문제 그거 하나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해방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래버리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 그런 죄는, 그런 현상 형태의 죄는 끊임없이 드러난다니까. 끊임없이 내 살면서 왜 끊임없이 그거 해결됐는데 드디어 이제 거짓말한 게 회개가 돼서 와서 해결됐어. 그 다음날 거짓말 안 하네? 또 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고 있어요? 칼로스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칼로스의 복음.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복음 수준이 지금 이 모양이죠. 예. 도덕윤리 수준. 도덕윤리보다 못하죠.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보다 본질적인. 유교적인.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얘기는 죄,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그 율법의 보다 본질적인 게 뭐죠? 우리가 선악구조야, 이거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죄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구조야.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비로소 이것도 모르고 무슨 그냥 유치원 수준으로 부흥회 하면은 어거지로 복음학교 가가지고 진짜 복음학교에 가면은 무슨 자기 죄를 쓰는 거야. 이렇게 자기 죄를 쓰는데 써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 목회자 반으로 갔어요. 목회자 복음학교로 가니까 목회자들끼리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했어. 뭐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더라고. 이름만 목회자일 뿐이지 뭐 없는 범죄가 없더라고. 없는 범죄. 그냥 좀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그 보다 본질적인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수준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가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아가도스가 이루어지는 거지. 선악구조로 우리가 아가도스로 가는 거예요. 선악구조를 뛰어넘어가지고 선악구조 없이 그냥 도사처럼 이렇게 도나 딱딱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선악구조에서 하나님이 그 선악구조라는 그 안에서 우리를 정말 그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서 가는 거지. 선악구조 이렇게 없다 이러고 맹구 없다 하듯이 이렇게 없다 하고 확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면 무슨 사고가 나냐면은 1.1회가 하나씩 빼먹고 가는 거야. 그러면 1.1회가 하나 빼먹고 갔는 요를 살짝 남겨뒀던 한 획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에 술 취한 것을 만들어요. 거기에 누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술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가나안에 남은 부족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죽이고 폭력으로 내리누르는 그러한 가나안 부족이 돼요. 그래서 1.1회기도 없어지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다 이루고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제는 그래서 1.1회기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가 무슨 단어냐면 이루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쿰이에요. 쿰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스테미라고 그랬어요. 이스테미는 자 티데미와 이스테미가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티데미는 수평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티데미예요. 티데미는 수평으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수평으로 이루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선악. 선악은 인류의 역사는 늘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평등이야. 예. 이건 티데미예요. 근데 이스테미는 어떻게 이루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템이에요. 이스템이는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지는 거야. 이것을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이라고 썼잖아요. 그 쿰이란 단어가 이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쿰 일어나라. 그리고 그 이스템이란 단어가 또 어디 그 뼈다귀들아 일어나라. 예, 뼈다귀들아 일어나라. 예, 에스겔. 이게 이스템이에요. 이스템이 누가 하셔요? 예수. 그게 그 말씀이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스템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반드시 그 율법의 1.1획 그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선악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스테미가 될 때 비로소 디카이오 수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그 교재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5장 19절. 오늘은 이렇게 빨리 해야 다음 주에 그래도 우리가 희생제사가 뭔지라도 희생제사 공부를 하고 가죠. 희생제사. 이 정말 중요한 게 예? 예, 지금 서두르고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뽑으려고. 갈라야 이거 안 얼른 골고루 매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뛰세요 웬만하면 그냥 그래서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계명 중 계명이 뭐죠? 율법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의 지극히 작은 자도 버리고 천국에서 지극히 그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 여기서 핵심 단어가 엔토레라는 단어예요. 엔토레 이게 언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호스 에온 훈 루온 미안 투온 아유 엔토레 참 이게 전부 이 그 관사들이 많아가지고 엔토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엔토레라는 단어가 토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 N이 붙은 거야. 토라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율법과 법도는 완성을 말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율법과 법도가 없이는 완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과 법도가 뭐예요? 로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너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선악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알아 먹어 하고 딱 주신 게 로고스거든요. 그게 율법과 법도예요. 율법과 법도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과 법도는 그 자체가 완성은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을 추리면 10개잖아요. 이 10개 또 얘기를 하는데 이 10개는 다섯과 다섯으로 나눴죠.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하라는 거. 다섯과 다섯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섯, 사람이 하라는 것 다섯. 근데 이 다섯과 다섯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계명은 뭐죠? 안식. 그러니까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식으로. 그러니까 12 완성되기 위해서 그 둘 다섯 다섯 둘로 나뉘고 이 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은 안식의 엑기스는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에는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은 누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얘기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포이에요. 여기서 지금 헬라어에서 나온 이 본문에서 나온 단어예요. 앞으로 노트북을 가져오셔가지고 헬라 히브리어를 다 깔아서 같이 보면서 이걸 혼자 막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지금 까는데 살짝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 주에는 다 이거 완벽하게 공부해서 깔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포이에오 개념이 뭐냐면, 일단은 포이에오를 내가 어디다 설명을 해놨냐면, 잠깐만,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인데,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이 재물이 뭐죠? 여기 재물이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번역돼서 이것을 우리는 돈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이 재물은 맘모나스는 뭐예요? 맘모나스의 대표는 맘모니즘. 그 맘모니즘은 하나의 우상이 돼 있잖아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죠? 로고스. 그 로고스가 뭐예요? 구약 성경, 율법.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을 선악구절을 가장 잘 설명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전부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아니 이제 이 복음을 모른 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끊임없이 그 사람은 두 가지가 자극을 받아요. 하나는 칼로스가 자극을 받아. 아, 내가 선해져야 되겠구나. 착해져야 되겠구나. 칼로스가 자극을 받고 또 하나는 뭐가 자극을 받아요? 타키야. 아, 나는 악이 있구나. 아, 이 악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진리가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뭐를 읽어요? 선악구조를 읽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 주인. 그걸 두 주인이라고 그래요. 두 주인. 뭐 두 주인이 무슨 뭐 하나는 재물을 섬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뭘 섬겨요?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놀랍게도.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로 지적을 했냐면 성전, 말씀, 이걸 율법, 그리고 그 설명하러 오신 예수. 그게 전부 뭐예요? 그분들이 다 선악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에서? 아니, 예수 때문에, 정말 예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다니까? 근데 그 예수를 왜 그렇게 좋아해? 그 예수를 붙잡는 순간 자기는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 근데 예수는 뭘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선악을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선악을 설명하러 오신, 그분이 로고스로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로고스. 선악을 설명한 것은 전부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 로고스, 선악을 설명했던 대표적인 게 로고스고, 성전이고, 제사제도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예요.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조를 선악구조로 그걸 파악을 하는 순간, 선악구조로 그 로고스를, 근데 놀랍게도 내 말로 알아먹어야 되는데, 내 말로 알아먹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구조를 전부 다 해석해서 뭘로 만들어놨어요? 선악구조를 해석해가지고 뭘로 만들어놨냐면 종교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놓고 그 종교 안에서 열심을 다하면은 선악이 없어진다고 본 거예요. 선악이 없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선악구조에서 이 선악기를 한번 넣으면 돼요. 선악구조에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이제 선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전부 뭐를 합니까? 부처는 나가서 보리수 아래서 도를 닦았고 돈 닦고 바치고 한 거. 네. 바치고 드리고 섬기고 지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은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악은 밖으로 밀어내고 선만 가득히 채우면 이 사람은 뭐라고 된,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처가 된다고 그랬고,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랬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랬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선이 놀랍게도 아가도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칼로스, 칼로스. 이 선이 칼로스야. 그러니까 백날 만들어봐야 이거 구원하고 상관 있는 선이에요? 절대 구원과 상관없는 선이에요. 체화시키려고. 네. 성화주의의 선이지. 성화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 교회에서는 이걸 거듭난 구원, 무초, 뭐 해탈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성화라고 그랬죠. 아, 아프리카에서 저한테 sanctification 하라. 아, 나 정말. 성화되라고요. 성화되라고.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름을 바꾸세요. 네, 정성화로. 정성화로. 12등 사건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목사님 능력 받으라고 막 하는 성도들 있어요. 네. 능력 좀 받으시라고, 목사님. 네. 그럼 우리 좀. 진짜 좀 하라고. 하라고. 노골적으로 네. 얘기하는 네. 성도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그 만머나이스. 그분들의 목표는 만머나이스. 자, 그런데 그 목표 만머나이스의 실체는 뭐죠? 선악이에요. 이 세상은 선악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예술, 철학, 학문 선악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왁구가 틀이 딱 맞아요. 다 설명해. 설명 다 돼. 설명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설명, 선악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선악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은 진짜로 이 땅의 모든 건 눈에 보이는 건 선악으로 설명하면 다 돼요. 이 땅의 모든 학문, 철학, 신학, 신학도 선악으로 해석하면은 100% 불교도 선악으로 해석하, 불교는 선악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악이고 너무 쉽고 그러니까 철학도 선악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되고 무슨 종교학, 무슨 과학도 선악으로 과학은 음양 맞잖아요 과학이 모든 게 선악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예술은 하나님은 예? 예술은 조금 다른 게 예술? 미추 미추도 있는데 근데 자가들 가운데서 막 전쟁을 겪고 양차대전을 겪고 고야 같은 경우도 스페인 독립전쟁을 겪은 다음에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 작업을 진리 추구하다가 그거가 나오는 진리 추구하는 가운데 그 예술이 나오는 그래서 예술가들이 예술가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해내는 네, 그래서 천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네. 그거를 통해서 진리에 가깝다 아, 네. 그래서 그 놀랍게도 천국에는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을지 난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진짜 그건 알 수가 없어 정말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비유를 보면은 물론 그 얘기는 아닌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의 종교가 뭐죠? 나머진 다 기독교였어요 그렇죠. 유대 정통 유대교니까 지금으로 치면 다 기독교였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무슨 종교였어요?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혼합돼서 걔가 예. 바벨론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예요. 힌두교가 될 수 있을지 이슬람이 될 수 있을지 불교가 될 수 있을런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거는 누가 예수의 이웃이 됐는지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섬뜩한 얘기예요. 그럼 좀 목사님 거기서 선한 네. 사마리아에서 네. 제가 좀 헷갈리던 게 네. 과연 그럼 한번 그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 구한 네. 사람이 죽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냐? 우리 때문에 네. 아니면 그분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인데 그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네. 일단 강도당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강도다는 예수님의 그 본래 아가도스가 칼로스로 다 뺏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맞아 예. 주고 싶다. 예, 예, 예.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당하신 분이.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석하고 있고. 그렇죠. 나라고.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 연태까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예. 100% 모든 부분이, 예. 그 맞아 쓰러져 잡아진 예. 양반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한 거죠. 그 선한 사마리니 예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대장. 예, 예. 그렇게 맞아 주신 분이 성경을 볼 때 주체가 예. 예수가 아니고 우리로 예.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선악과의 그 효능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딱 품는 순간 선악과가 몇 가지의 그 효능을 발휘해요. 첫 번째 효능이 내가 하나님이야.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나는 지혜가 무궁무진해.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 선악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이게 선악과의 효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그 효능 안에 인류의 모든 문명 문화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음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천천히 자 하나씩 하면은 자 16장 9절에 누가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 이 구절은 짐바브웨 있을 때 진우가 이 구절을 느닷없이 읽고 그 돈보샤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읽고 나한테 화두로 던져줬어요. 그래서 해석을 참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이건 성전이에요. 불의의 재물, 이게 로고스, 선악,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이것이 성전이고 이 하나님은 이것을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지만 실제 내용은 뭐예요? 진리죠.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불의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이것은 이제 믿어라는 거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믿어라. 그 작은 것은 불의한 것이지만 그 불의한 것이 율법이라면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어야 큰 것에도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단의 특징은 그 모든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는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의 뿌리는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하니까 너머의 세상이 선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대충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 저쪽에서 완성되니까 저쪽만 바라보고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영지주의의 기본 뿌리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놀랍게도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격 수용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맞잖아요. 기독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거 가지고 버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기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 뭐 가지고 이루어져요? 여기에 있는 이 불이한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이한, 불합리한 구조. 이 불합리한 구조는 전부 뭐로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선악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내가 살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짜 살다 보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그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에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빨리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빨리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구조는 선악 구조는 항상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절대 유리하게 작용을 안 해요. 선악 구조는 나에게 진짜 철저하게 이렇게 진리가 된 사람한테는 핍박이 오지만 박해지만 진리가 안 된 선악 구조면은 나하고 화평을 이루고 살 줄 알죠? 절대 아닙니다. 진리가 안 된 선악과 선악이 서로 뭐 정선악, 이선악, 박선악, 김선악, 황선악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들이 살아가는 그 구조는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선악은 선악끼리 누가 이기는지 그러니까 절대지존이 남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힘겨루기를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성경 그 자연에서 보면은 자연이 힘센 놈이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선악 구조로 보면은 사자 새끼 늑대는 다 죽여야 되죠. 언젠가 한번 말씀하셨죠. 옐로스톤이 갑자기 사슴들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가 옐로스톤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폐화돼.
왜 황폐가 되는 거야? 이 옐로스톤이 그 아름다웠던 초목이 막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다 죽어버리는 거.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늑대 다 잡아. 네, 맞아요. 지난번 말씀하셨어. 늑대를 죽이니까, 늑대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늑대를 잡아 죽이다 보니까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밑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 사슴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본 거예요? 옐로스톤의 그 구조를 선악 구조로 본 거예요. 늑대는 악이고 사슴은 선이야.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문명이 그랬을 거예요. 유럽에서 예. 다 죽이고 나니까 예. 미국을 이주해가지고 예. 유럽에서 또 마녀사냥과 똑같아요. 예. 마녀사냥이 늑대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 구조가 뭐로 돼 있어요? 역사 안의 기독교는 철저히 선악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악이냐 나쁘냐? 한번 물어볼게요. 악이에요? 나빠요?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칼로스의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 길이 없는 이 선악의 구조 안에서 아이테오하라고 주신 거야. 아이테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아이테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 아이테오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을 깨는 법은 없어요. 당신이 약속을 깨면은 스스로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악하다. 모세한테. 내가 악하다. 내가 악하였도다. 이렇게. 당신 약속을 깨면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런데 가야니까 예, 예.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맞이해주고 예, 예, 예. 그럼 불의한 재물은 그러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벌어진 현실뿐만 예, 예. 아니라 율법, 예, 예, 예. 성전, 예. 불의한 것들 예. 내 눈앞에 이뤄지는 모든 것들을 예, 예. 가지고 완전히 긁어갖고 친구 그리스도하고 친해져라 예. 이 말. 예, 그렇죠, 얘기하자. 그렇죠. 그게 재물이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돈부터 해서 받은 모든 내 주변 환경. 예, 예, 예. 그게 다 재물이에요.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게. 예. 그 모든 내 세계. 예. 그래서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재물이야. 이 모든 것이 율법이고 이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세상 구조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진 거예요? 아버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1.1학도라도 없어지면 안 돼요. 악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악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은 뭐가 돼요? 너무 아름다운 아가도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아가도스가 돼요. 그 아가도스가 이 모든 것이 아가도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놀라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요? 창세기 1장의 사명, 2장의 사명 주어지는 거죠. 그거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아, 뭐 예. 먼저 갈게요. 예. 5장 20절. 예. 예. 5장 20절. 예. 예. 먼저 가세요. 예. 자,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음 주에 가서 제가 해 드릴게요. 주일날 오시면은 제가 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거기에 가져가셔야 되니까. 뽑아서. 들어가야 되죠. 예, 예. 그래서 가져가 드리시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져오세요. 무겁더라도. 어떤 그 악을 우리는 끝까지 그걸 악을 유지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선한 자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서 있는 거죠. 진짜 악은 그거예요. 진짜 악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진짜 악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비판해주고 헤아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아름답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또 10시까지 우리가 장소를 비워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타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나요? 질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나요? 기준을 낮지 못한 사람. 응? 바리새인보다 낮지. 그러니까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선, 바리새인. 낮지 못한.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낮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만큼 죽었다 깨나도 못해. 저도 못해. 죽었다 깨나도 내가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진짜 이 칼로스의 선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카이오스네, 우리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이 디카이오스네는 여기서 이제 더 낫지 아니하면, 여기서 더 낫지라는 말이 프레이온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프레이온과 페리슈가 있는데, 그래서 한글로 쓸게요. 프레이온과 페리슈. 이게 이제 단어 프레이온과 페리슈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두 단어를 잘 구분하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그 여기서 번역을 안 한 단어가 있는데, 페리슈라는 단어를 번역 안 했고 프레이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근데 프레이온을 페리슈와 합쳐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더 낫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오역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프레이온의 의가 그러니까 프레이온의 의가 페리슈. 그러니까 페리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프레이온은 굉장히 많다,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낫다라는 말이 이제 넘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달리해야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면은 절대 우리가 프레이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프레이온 더 이렇게 더 많아질 수는 없어요. 프레이온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차원을 달리해버리면 돼요. 페리슈, 차원을 달리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차원을 달리하냐면은, 이 뒤에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쉽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프레이온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어디에 기초로 하고 있어요? 선악이라는 그 둘에 기초로 하고 있죠. 구조가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그 기초로.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누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그 구조를 우리는 차원을 달리해버리면 뭐 어떤 차원이 되냐? 둘이 아니고 하나네? 이래버리면 끝나요. 둘이 아니고 하나네? 이게 악은 없는 거네? 선이네? 이래버리면 끝나요. 이게 전부 다 선이네? 근데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사실 악을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악을 때리는 데서 그들의 선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차원이 다르니까 그들은 완전히 때릴 악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제 이사야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치니까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애써 나왔는데, 힘들게 나왔는데 도로 세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어. 거기서 꺼내줬는데 도로 기어가는 거예요. 아니 선악구조에서 꺼내줬는데 왜 도로 선악구조로 기어들어가는 거냐 이거지.
하나님이 차원을 달리해서 이렇게 뽑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더 이상 무슨 뭐 이게 죄고 너 죄인이고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됐는데 한 그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그 죄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 아 이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회개란 단어가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없어요, 없어. 아니, 그런 회개하면 큰일 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그런 회개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회개를 하는 거죠.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고, 어떤 차원의 회개를 해야 돼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깨달아서 알아서. 예, 깨달아서 알아서. 초점이 채널링을, 그 레마에 맞추면 되는 거야, 레마에. 레마에 맞추면 돼.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로 우리를 두들겨 패요?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면서 행위로 막 차원을 달리해버리면 돼.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회개할 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이거, 회개라는 말은 바르게 해석하면 되는데 뭘 바르게 해석해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그 성전을, 그리고 그 선악을 바르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에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때 이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 예수예요? 여기서? 아니죠. 예수 아닙니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예수조차도 아직 그 완성이 안 됐고 완성되려고 하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존재는 누구냐면 그 존재가 누구냐면 자 아까 이제 그 선악이 그렸죠. 선악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순에 의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디카이오순에. 근데 이 선악이 안에 디카이오 순회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구조는 뭐예요? 아니 예수 구조는 뭐예요? 선악이죠. 선악인데 예수, 이제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가 되면은 이 선악이는 뭐가 되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가도스가 되어버려요. 이게. 아가도스가 되어버려요. 그럼 아가도스가 된 나는 누구예요? 바로 14장 6절에 나예요, 이게. 나와 이 아가도스가 합쳐진 나, 말씀이 된 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경건한 얘기를 이거 진짜 불충한 얘기잖아요. 불충한 얘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아들들이고 그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라니까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우리는 침묵할래야 침묵할 수가 없어 이제는.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족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무슨 천국의 족보, 아들들의 족보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좋고 창세기 5장이 좋고는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야. 누가 쓰고 계셔? 아버지가 쓰고 계셔.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거야. 아버지를.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 이제 나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나한테 오셔가지고 야 밤나라 대추나라 감나라 아버지니까 나를 섬겨라 이런 분이 아니고 거꾸로 그 아버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원리 그게 천국의 원리. 그 아버지가 나를 섬겨요. 뭐로 섬겨주세요? 말씀으로 섬겨주세요. 이 말씀이 아버지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다 보니까
이 선악구조 안에 그전에는 그 아버지를 몰랐을 땐 이 선악구조가 원망이요 불평이요 저주요 화요 정말 살기 싫은 곳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성김을 받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이 바로 아가도스네 여기가 선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이걸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뭐 되게 많은데 이제 또 오늘도 그냥 여기서 끝내고